안녕하세요. 야생아와 블루베리입니다. 밤새 잘 주무셨나요? 여기는 날씨가 여전히 추워서 얼음이 이거 맨날 며칠로 이렇게 얼어 있습니다. 우리 이거 도구통인데 절구통인데 이게 얼음이 계속 얼었다가 제대로 녹 지금 시간이 12시인데요. 이 시간이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조금 여기 풀리고 이렇게 두껍게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얼었습니다. 얼음이 이렇게 두껍게 얼음이 얼었는데 계속 밤에는 영하로 영하 4도 5도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기 파이솔들 오늘 담아 볼게요. 이거는 잡동사니 파이솔 언제 아침 되면 얼어요. 아침 되면 얼었다가 이제 한 11시부터 이게 얼굴이 쫙 이렇게 패입니다. 이 얼굴 싹 얼었다가 이렇게 패입니다. 얼굴이 패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글로우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잘 크고 있어요, 아이들이 다. 이 노지에서 그냥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녹았다가, 얼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잘 큽니다. 여기도 이것저것 섞였어요. 거미줄 바이솔도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오므라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다 이렇게 오므라 있습니다. 보세요. 그래도 얼어도 이거 녹았다가 하면서 이렇게 봉실하게 너무 예쁘게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여기도 거미줄 바이솔이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여기는 철아는 보세요. 철아 여기도 있고 철아가 여기도 철아가 이렇게 크죠? 이것도 철아. 이 철아입니다. 여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는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여기 철아예요. 아유, 얼마나 예쁜지. 여기는 여기 보세요. 이보세요. 문어. 문어가 잘 큽니다. 얼었다가 녹았다면서. 연정도 너무 예쁘게 이렇게 잘 크고 있고. 홍학도 너무 예쁘게 이렇게. 홍학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 루즈도 너무 예쁘게 이렇게 있습니다. 잘 크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깨어났어요. 밤 되면 얼고, 낮 되면 녹고, 시간 지금 12시이기 때문에, 12시 넘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세요. 너무 신기합니다, 저는. 이 추운 세상이 영하로, 밤에는 영하 5도, 6도로 내려가는데, 체감 온도는 8도, 9도, 어떤 때는 뭐 10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진짜 신기하죠? 레드 앤 그린이 어쩜 이렇게, 이렇게 자구를 달까요? 와, 정말 대박이죠? 엄청나게 자구를 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구를 달달달 이렇게 달까요? 이건 별로 크지도 않는데, 이 아이는 작은 아이거든, 이 아이는. 이 아이는 더 작고. 더 작은 아이에서도 이렇게 자구를 달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재미있는 아이들입니다. 레드 앤 그린이 이렇게 자고를 많이 달아요. 이렇게 이거는 깨진 그 수반에 이쪽으로 옮겨온 아이거든요. 깨진 수반에 다 여기로 옮겼는데 잘 크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 싱싱하게 딱막 이쁘게 이렇게 올라가서 크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이쁘게 크고 있습니다. 또 강한 아이가 있어요. 여기는 다 얼굴을 숨겼습니다. 전부 얼굴을 다 숨겨서 이제
목바위 소리랑 한탄강 존바위 소리랑 막 여러 종류인데 하나도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다 지금 이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는 보세요. 이거 백두산바위 소리 너무 강하네요. 우리 집에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울지도 않아요, 이 아이는. 이것들은 울지도 않고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이게 저녁에도 만져보면 다른 아들은 땅 땡글땡글한데 이 아이들은 괜찮아요. 저 이렇게 오므라 있는 거지 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강합니다. 백두산이 강합니다. 여기 하나 심어놓은 아이가 지금 여기 이제 이래 있는 상태고 이래 있는 상태고 유토피아가 요렇게 돼 있고 연정 여기 하나 여기 있고 여기다가 제가 가득 심었잖아요. 다 지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토가 문제예요. 저는 그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생명토가 문제라서 이 아이들을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 다 보냈습니다, 지금. 근데 요 이제 이 이거 문어랑 유토피아랑 연정이랑 지금 세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색단초가 너무 예쁘죠. 색상이 물이 들어갔고, 색단초가 이렇게 물이 예쁘게 이렇게 들었네요. 보세요. 너무 예쁘죠. 통통 새듬은 징 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징 늘어져 있고 이거는 삼색바위 소리인데 지금 이래 붙어서 이거는 이제 얼었다 녹았다가 계속 그러고 있어요. 얼었다가 녹았다가 여기는 삼색은 이렇고 여기 블랙은 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예쁘게 다 봉으로 올라와서 예쁘게 이러고 있고 이거는 이제 사천 바위 소리인데 얼었어요. 이 얼었네요. 얼어서 이제 물렁물렁합니다. 물렁물렁하는데 이게 이제 씨가 될지 안 될지 너무 예쁘죠. 이건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작은 거미줄도 얼었다가 녹았다 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파란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만져보면 땡글땡글해.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다 녹았네요. 이거는 피핀이고 피핀. 이거는 오랑이 발톱. 예쁘지? 색상 이렇게 물이 들어가 너무 예쁘지? 이 아이들도 이렇게 예쁘게 지금은 다 패졌어요. 좀 물렁물렁합니다, 조금. 그래도 뭐 얼마든지 추위에는 이겨내는 아이들이니까 강하니까. 여기에 바위에 있는 아이 보세요. 섬털. 이는 섬털 바위 소리입니다. 섬털. 섬털. 섬털이고 이건 유토피아. 유토피아. 여기는 이제 이게 바위에서 잘 크고 있어요. 잘 크고 있습니다. 이게 잘 크고 있어요. 이거는 루즈. 이거는 송악. 홍악. 이거는 거미줄. 거미줄이고 지금 이 아이가 지금 이래 있는 상태입니다. 잘안 됩니다, 지금. 밑에는 지금 이래 있는데 지금 물도 마르고 얼기도 하고 이래도 다 살아나니까 이래도 살아납니다. 이거는 주얼리. 이 주얼리가 많이 컸어요. 이 주얼리가 굉장히 많이 컸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 여기서 4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4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많이 컸네요. 풋불 너무 예쁘죠? 색상 보세요. 야, 색상이 진짜 예쁩니다. 이 색상이. 물이 들어서 너무 예쁘죠? 반짝반짝반짝합니다. 물이 들어서 너무너무 예뻐요. 진짜 예뻐요. 이거는, 그거, 부엉이 바위솔. 오꾸막에 올라가 있다고, 이거는 부엉이처럼. 부엉이 바위솔. 이는 칼라리움인가? 칼라리움이라고 우리, 그것도 구독자님께서 말씀하셔서, 칼라리움. 이거는 봉긋하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이거 보세요. 솔방울 파이소. 세상에. 너무너무 예쁘죠? 색상 보세요. 이거 팍 씁니다. 완전 색상이.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색상이 이렇게 빨간이 너무너무 아름답죠? 이거는 안에는 이렇게 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예쁩니다. 아이고야, 이 추운 데서 자구를 달고 있네요. 어머야, 여기도 달고 있고. 아이고야, 여기도 자구를 달고 있고. 어머야, 오늘 처음 봤는데, 아, 이렇게 자구를 다네요. 아이고, 이거 봉고타이 보세요. 진짜 예쁘지? 아, 우리 집 솔방울 파이소리 정말 나는 너무너무 예쁩니다. 싱싱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사천 파이소는 이렇게 꽃대를 추운데 올리고 있고, 능견도 잘 크고 있습니다. 아유, 이 우아한 능견. 제가 능견 우아하다고 좀 이름을 지어서 줬습니다. 이제 물이 이렇게 빨갛게 들기 시작합니다. 좀더 있어야지 빨갛게 되면, 얘도 좀 많이 빨개졌죠. 이렇게. 빨갛게 이제 이렇게 물이 듭니다. 꽃대 보세요, 꽃대. 이 추운데 아직 이리 추운데 꽃대를 이렇게 만발해갖고, 아유, 꽃대를 피우고 있습니다. 알붐은 이제 하나씩 이제 물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알붐이 이렇게 물이 빨갛게 들면 진짜 예쁘거든요. 이제 물이 조금씩 들기 시작합니다. 연화바이솔은 다 얼굴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다 이렇게 숨기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이 많이 제법 많이 들었네요. 이렇게 빨갛게 사천바이솔 제법 많이 들었죠. 오, 이 손가락 선인장이 여기서 월동이 됩니다. 여기 이대로 제가 뒀거든요. 여기 있는 줄도 모르고 여기 뒀더니, 엄마야, 신기합니다. 여기는 이 아이는 여기 물 빠짐도 안 되거든요. 이게 물 빠짐도 안 되는 아이인데, 아, 여기 이 아이가 되는군요. 아, 이게 됩니다, 여러분. 작년에는 창고다 이어놨었거든요. 이걸 여기 있는 줄도 모르고 제가 잊어버렸는데, 여기서 이 월동이 되고 있네요. 이제 이물 들은 거 보세요. 기가 막히죠? 이 씨들이 언제 해서, 아이고, 번식을 할란지, 언제 번식을 할란지, 진짜. 이 아들 어뢰가 있는데, 다. 전부 어뢰가, 이리 어뢰가 있는데, 언제 이것들이 이렇게 번식을 하겠노예. 아유야, 걱정인데. 많이 번식을 해야 되는데. 이 어뢰 갖고, 이 어뢰 이제 만져보니까. 아유, 이렇습니다. 우리 하단에, 이제, 지금 열심히, 이 추운 데서, 영하 5도, 6도, 밤에는 체감온도 7도, 8도에서 이렇게 잘 견디고 있는 정말로 이 고생하는 아이들을 오늘은 담아보았습니다. 저희 채널에 와주시고, 부족한 저희 채널을 항상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